발언하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절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영화의 철학은 가치는 일단 정규환이라는 내 색깔을 내야 된다고 봐요. 그 세상에 없는 내 색깔.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죠. 에서 온 전규환이라고 합니다. 좋은 관람 하시고 좀 더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과감 없이 그런 성적 그 표현들을 제 앵글 안에 담아 놓는데 그 어른이 된 관객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표현 못할 건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직도 관심이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세상을 향해서 뭐 어떤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앵글에서 오는 그런 불안과 그다음에 그 먼지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이면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시나리오 관계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써내는 것 같습니다. Provoking, it made me think about life. There's lots of relevant issues to real life and society and how people function, and I enjoyed it. Oh, it's fantastic because it's introduced me to some movies that I wouldn't even think about watching, and it's opened my horizons to as a moviegoer as well. 뭐 생각보다 제 영화가 그렇게 썩 그 아주 친절하거나 그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런던 관객분들이 반응들 보니까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상당히 예. 해외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걸 런던 문화원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런던 문화원 같이 이런 한국 영화 기획전이 됐든 감독 기획전이 됐든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독으로서 바람이 있다면. 예.